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 광주 지역사회가 광주형 일자리 해법 찾기에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표자들을 만난 데 이어 내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노사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노동계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 틀 안에서 대화회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양측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책사업 등 설득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산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 이전 후보 지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달 25일 당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군공항 이전 문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3, 4월분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환금 지원을 신청할 사립유치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 달 4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들 가정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따라 강진과 목포 등 전남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 가정에는 쌀과 잡곡, 대파와 양배추, 새송이 버섯 등 4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3월 개학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1,800톤가량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혔지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1,500톤가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4살 이모 씨는 과거 지인인 60대 여성이 5천만 원을 빌려갔다가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음독을 시도했던 이 씨가 건강을 회복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2톤이 외부로 유출돼 소방당국이 흡착포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1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염산을 옮겨 담던 중 저장 탱크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말썽을 일으킨 현직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이 든 A 경감을 강등 징계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모 기동대 소속 B 경장은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수치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아 치안감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안병아 평전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평전에는 안병아 치안감이 전두환 씨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1980년 5월 21일 경찰의 철수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치암감은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서를 광주은행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오늘 광주은행 본점에서 인증식을 열고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여 광주은행을 3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국의 11,8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파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서구 금호 2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금호 2동과 나머지 8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2동은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